주안 성지교회를 맞이해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네, 행복하십니다. 네. 어느덧 사순 5주간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우리 신앙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성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전례는 그 성주간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신자분들은 예수님 그 성탄 대주일 때하고 부활 대주일 때고 경중을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신자분들은 성탄 대주일 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탄 대주일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대주일이 조금 더 경중,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관심을 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뭐죠? 여러분 신앙의 이유와 목적.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한 영생.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인데,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간은 물론 한 주간이지만 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만큼 미리미리 본인들의 일정을 조정해서 성주간 전에 하나씩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첫날이 바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순환을 이제 겪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첫날입니다.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네, 이 뜻깊은 날 우리는 아주 긴 순환 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론을 아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론의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이란 내용으로 짧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낭독한 순환 복음 중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순환과 십자가를 지게 앞서가지고 겟세마니로 갔다.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동네겠죠.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올리브나무가 무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올리브나무에 올리브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장사가 성행했던 그 지역이죠. 그래서 겟세마니라고 하는 뜻은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곳에 있는 동상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감정에 휩싸였냐면 공포와 번민에 휩싸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가지고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것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러면은 예수님 역시도 우리처럼 우리 인간적으로 이 십자가가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와 범인에 휩싸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 예수님의 이 감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무게가 그 십자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바쳐가지고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무게가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잔을 올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당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가라고 도리어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인간적인 십자가. 인간적인 십자가는요,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사형도구죠, 사형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묶어놓고. 아니면 묶어놓지 않으면은 못으로 박아요.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매달아둡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둔 거예요. 그럼 어떤 고통을 느낄까요? 극도로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잔인부도한 사형도구가 십자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크나큰 무거운 그런 그것 사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적으로 겪는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서 받은 겁니다. 기꺼이 받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가지고 구원을 이루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아픔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 안에는 반드시 그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은총의 열매라고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축복과 은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어진 그 앞에 삶의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도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 어렵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데 주님께서 말해주신 축복과 은총의 삶을 얻어내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